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송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야나기 사와의 W20 알토 색소폰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요. 메인으로 쓰려고 구매한 악기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품이라고 써 있고요. 코스모스 악기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직접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악기 구매처는 의왕시에 위치한 원뮤직이라는 이제 악기사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박스를 까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구성품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겉에 수납 공간부터 보시면 뭐 케이스는 다른 타사와 별 다른 건 없고요. 네,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기 이렇게 야나기사와 브랜드의 로고와 영문이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건 클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까주는 것 같고요. 뒤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닐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뒤쪽에 돼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백팩처럼 멜 수 있게끔 스트랩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악기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오. 자, 비닐로 있는 그대로 돼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원뮤직에서 물품들을 뭐 패치, 그다음에 리드 이런 것들을 챙겨 주셨고, 뭐 각종 뭐 악기용 수건 같은 것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는 여기 열쇠와 그다음에 야나기사와 스트랩, 코르크 그리스, 그다음에 융이, 여기 야나기사와가 박혀 있는 융이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스는 또 따로 하나 챙겨 주신 것 같아요. 구성품을 보자면 우선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넥, 그다음에 야나기사와 기본 마우스피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악기를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과 코르크를 다 제거한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피스와 그 다음에 야나기사와만의 특유의 넥,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가 있고요. 이 모델은 W20 모델입니다. W20 모델이라서 여기 옆에 유자간 옆에 가드 부분에 야나기사와 파란색으로 자개가 되어 있고, 자, 뭐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골드 플레이트로 해서 이제 엄지 옥타브 키 시지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걸이 이것도 골드로 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보기만 하고 제가 가져본 것 그리고 연주해 본 적도 없는 악기여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그리고 프론트 키 부분에 다른 브랜드와 틀리게 약간 더 누르기 편하게 약간 끝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자개 모양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잉그레이빙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뭐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딱 있을 것만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요즘에 나온 주빌리는 너무 약간 정신없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과는 다르게 좀 깔끔하게 돼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나기사만의 특유의 넥 모양. 네, 다른 것과는 틀리게 돼 있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저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르크가 잘 정돈돼 있고, 마우스피스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 셀마 어느 정도 이상의 모델들은
그 셀마 마우스피스 2호를 주는데 여기는 몇 호를 주는지 기본 번들 마우스피스인데 호수가 6호라고 적혀 있어요. 예, 6호 마우스피스를 주네요. 역시 약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악기들은 프로 연주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마우스피스 자체도 너무 번들형으로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피스 이제 캡은 골드로 돼 있고 기본 리가처에 역시나 마우스피스는 야나기사와 자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야나기사와 재팬이라고 써 있고요. 아시겠지만 야나기사와는 그렇게 많은 수량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누르는 포지션들을 보면은 여기 F샵 키가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오밀조밀하게 다 키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엄지는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조금만 눌러도 옥타브 키 연주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옥타브 이제 포지션 키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특히 아시안들에게는 연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악기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 악기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비기너분들, 그 다음에 뭐 프로 연주자분들이 두루두루 다 쓰실 수 있을 만큼 음정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호흡을 다 내뱉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준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달, 두 달 연주해 가면서 이제 제 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구의 협찬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사용하고 싶어서 제 돈으로 산 만큼 애정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악기의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